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잠시 또 영상을 이렇게 또 키게 되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지금 유튜브 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요래 되면은 유튜브 실방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유튜브를 하시고 실황을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유튜브 실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도 제대로 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거짓, 또 사기성, 그리고 금전 거래 등을 또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고 또, 머리카락, 그리고 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도 퍼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실방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지금 완전히 지금 유튜브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유튜브 제대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실로 진짜로 잘한 분들이 많아요. 그 유튜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욕을 좀 비고 욕을 먹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몇 군데를 보니까 유튜브 실방을 하면서 지금 절대로 그런 방에는 뭐 누구누구 방에는 가지 마라, 누구누구 방에는 가라, 그래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서로를 헛뜯고 못 잡으면서 안달을 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실방 등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휴대폰을 거의 한뭐한 30대, 40대씩 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데, 뭐 그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은 사이에 좀, 뭐고, 주위에 조금 도움이 필요하고, 결식 가정들이나 이웃 돕기에 조금 좀 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유튜브 꼴랑, 이게 유튜브가 뭐길래 유튜브 그 꼴랑 그 하면서 휴대폰을 30대, 40대, 어떤 분은 뭐 60대, 뭐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더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돈 가지고 좋은 데나 이렇게 또, 이웃 돕기, 그리고 또 주위에 조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좀, 그래 하시면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 두세 대까지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휴대폰 가지고, 유튜버가 도대체 뭐길래 유튜브 하면서 휴대폰을 30대나 그래 해가지고 유튜브를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머릿속에 뭐 들어있는지 도대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를 돕고, 그리고 서로를 또, 도와주면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진실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 중에서도 유튜브 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헛뜯고 서로를 욕하고 그리고 또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 등을 하고 있는데 좀 제발 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유튜브 잘하는 분들한테 유튜브 잘하시는 분들을 욕비는 거 아닙니까?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좀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왜또 사기도 치고 금전거래를 하면서 돈 요구를 하고 또 거짓말로 또 그렇게 하고 가짜 뉴스 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근원선들 때문에 제대로 하는 유튜버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제대로 좀된 유튜버들이 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실방에 들어가 보면 댓글에다 보면은 참 진짜 가짠지도 않습니다. 내가 올만 해도 진짜 내가 한번 퍼질불락 하다가 그러게 참았는데 유튜브 실방에 들어가서 서로를 이야기하고 웃어 보려고 그래 했는긴데 그 가지고 차단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유튜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는 알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 유튜브는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가 뭐 어디 반미개 줍니까? 꼴랑 캐봐야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유튜브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저도 유튜브를 했는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봐도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유튜브 하시면서 서로를 도와줄 만할 만정 서로를 헛뜯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어느 방에는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하는 유튜버들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제대로 된 유튜브 생활을 해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들어오셔가지고 또 좋은 댓글 그리고 응원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더 유튜브 하는데 더 힘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구독까지 다 하시고 또 전체 알람까지 다 하시고 댓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댓글에다가 제발 좀 남에게 좀 상처 주는 그런 댓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아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튜브 댓글을 다 읽고, 달아가지고, 다 그러는 분들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대부분 보면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데,
댓글을 달면서 생각을 좀 하고 댓글을 다십시오. 생각 없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응? 남에게 피해주고 상처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본인은 뭐 그렇게 좋을 줄 압니까? 본인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면은 본인한테도 그 피해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을 한다고 욕하실 분들이, 저를 욕하신 분들이,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겠지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응?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좀 아껴주고, 응? 잘할 수 있도록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함께 도와주시면 그렇게 고맙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제가 보는 즉시 제 방만 아니라 다른 방에 가서도 절대로 좀 그러지 마십시오. 댓글을 달 때. 제대로 좀, 생각을 좀 하고 댓글을 다십시오. 당신이 내 운전 봤다고 내 댓글에도 달아가지고, 응? 그런 말을 합니까? 참말로,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이 생기고 난 뒤에부터 이상하게 지금 계속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좀 일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분들이 유튜브를 제대로 좀, 하는 분들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기성이나, 그리고 금전 요구, 그리고 가짜 뉴스 이런 하는 유튜버들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유튜브 제대로 하는 유튜버들에게는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늘 또, 응원도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방에 들어가서 채팅창에다가 채팅을 하면서 서로를 비방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되는 댓글을 달아주시고, 뭐또 댓글 달다 보면 그런 또 상황도 일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도 그걸 보고 바로 삭제를 하시고, 실방에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릴 때는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방에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제발 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서 그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더 열심히 힘을 얻고, 또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서로를 또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할수 있게 해서, 이렇게 또, 서로가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튜브 잘하는 분들에게는 칭찬해 주시고, 박수도 보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함께 또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신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꼭 신청하시고 나가실 때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그리고 또될수 있으면 댓글에다가 또 좋은 댓글, 또 응원 메시지, 글에 남겨 주시면 대단히 고맙지 않겠나 싶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고, 또 수시로 날씨가 변하고 있으니까, 또 특히 감기 관리, 감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시간 날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